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KBS 와TV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타코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어제부터 전라북도의 학생들이 타코마시를 방문해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어제부터 26일까지 약 2주일 동안 타코마시 마운트 타호마 하이스쿨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어학연수는 지난 2016년 당시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가 자매결연 지역인 워싱턴주를 방문해 두 지방 정부 간의 청소년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 타코마 지역 청소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전라북도의 한국 문화 체험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국의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함으로써 두 지방 정부의 전통 고유 문화를 공감하고 청소년 글로벌 역량 성장, 글로벌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은 타호마 하이스쿨에서 미국 학생들과 동일하게 정규 수업에 참여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보잉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방문하며 스페이스 니들, 유리 박물관 등 문화 관광 체험도 함께 겸하게 됩니다.